비만약을 드실 때 보조제로서 이뇨제, 안정제, 수면제 절대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이뇨제, 안정제, 수면제 드시고 오신 분들은요, 제가 약 다 빼고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먹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이 약 빼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입니다. 서서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다이어트 약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약물의 도움을 받아볼까 하고 유혹을 느끼는 약이기도 하지만 치유억제제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고 뉴스에 자꾸 나오니까 겁도 납니다. 오늘은 닥터리가 이 위험하기도 하고 관심도 많이 가는 이 식욕억제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제대로 올바로 식욕억제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다이어트 클리닉에 가셔서 약을 드신다면 꼭 한번 먹어봤을 수도 있는 약이 바로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입니다. 펜터민은요, 흔히 예타민, 아디펙스, 신스펜, 로페트 등으로 불리는 약이고요, 나비약, 눈사람 모양의 약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펜디메트라진은요, 흔히 푸링, 엔슬린 등으로 많이 알려진 약물이죠. 이 약물들은요, 아주 강력한 식욕 억제제입니다. 식욕을 억제해서 비만을 해결하니까 참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상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강력하게 이 식욕 중추를 자극하다 보니까 남용, 의존성, 내성, 금단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약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이 약물들을 의료용 마약류 식욕 억제제로 구분해서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권고 사항에 의하면요, 반드시 비만인 환자에게만 투여해야 되고 되도록 4주 이내로 처방을 하고 연속 처방 기간은 12주 이내로만 엄격히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저 닥터리는요, 싹센다 등 주사 식욕 억제제도 많이 처방을 하지만 이렇게 약물도 가끔 처방을 합니다. 싹센다를 못 맞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약물을 투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시죠. 또 이렇게 약물을 투여하신 분들은 또 안전하게 처방을 해야 되는 게 의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식욕 억제제를 제대로 정부의 규정에 따라서 처방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위험한 약인 식욕 억제제는 왜 처방을 하고 복용을 할 수 있게 한 걸까요? 정부에서 간단하게 유통을 금하고 약을 못 만들게 하고 처방을 못하게 하면 그만인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이 있고 또 이 약을 통해서 건강을 되찾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토록 사회적인 이슈를 만드는 약인데도 허가를 해주고 처방을 해주는 것이고요.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에 의해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에요. 이 약물들은요, FDA, 식약처 등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고 처방한다면 체중 감소를 통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 약이에요. 그리고 마약류로 구분해서 관계당국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대 양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파라셀수스는요, 모든 약은 독이다, 사용량이 문제일 뿐 독성이 없는 약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향정신성 식욕 억제제야말로 이 명언에 딱 부합하는 약이 아닐까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식욕 억제제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고 행복한 삶을 되찾는 환자들도 많이 치료한 경험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다른 병원에서 식욕 억제제를 너무 오래 먹었거나 잘못된 처방을 받고 삶이 무너지는 환자들도 가끔 봤습니다. 그만큼 식욕 억제제는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되는 약입니다. 그냥 일반 약 먹듯이 그렇게 먹어서 되는 약은 절대 아닌 것이에요. 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단기 부작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입마름, 불면증, 두근거림, 손떨림, 두통, 과민이라고 그러죠? 예민해집니다. 여성은 짜증을 내고 남자들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부작용을 말씀드리면요, 폐동맥 고혈압, 고혈압, 발기부전, 불안감, 우울감, 기억력 저하 등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오래 드신 분들 중에 아주 일부에서 머리가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생각은 되는데 말이 잘 안 나와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말더듬 같은 것도 생기는 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올바른 식욕억제제의 처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병의원을 방문해서 전문의와 상의해서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의사가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이 약 먹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먹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사정사정해서 타는 약이 과연 건강에 안전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정상적이지 않는 경로로 입수한 약물은요, 어떤 경우에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현재 스트레스가 극심하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신 분들은요,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도토리가 말씀드리는 올바른 식욕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식욕제 사용 전략이라고 합니다. 식욕제는요, 천천히 올려야 돼요. 처음부터 세게 드신다고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최소한의 식욕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높은 용량에 많은 양의 식욕제 쓰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비만 보조제를 적절히 사용하면요, 식욕제 용량을 줄이면서도 아주 효과적으로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뇨제나 안정제는요, 절대 다이어트 약에 섞으면 안 돼요. 본인의 약 중에 이뇨제와 안정제가 들어있는지 잘 보시고요, 이뇨제 안정제 들어있는 분들은요, 처방해 주신 주치의한테 가셔서 빼달라고 얘기를 하십시오. 네 번째는요, 운동과 식사 습관을 교정하셔야 됩니다. 약만 드신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약을 드시면서 간헐적 단식과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천천히 감량하셔야 돼요. 약을 쓰다가 끊을 때도 천천히, 올릴 때도 천천히, 요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단기 감량 후에는요, 장기간 처방이 가능한 약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향정기성 나비약은요, 3개월 이상 못 먹게 돼 있잖아요. 3개월 이후에 내가 추가적으로 약의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장기간 안전성이 확보된 약으로 바꾸시면 돼요. 대표적인 것은 싹센다, 큐시미아, 콘트라브 등이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은 절대 디에타민 먹지 마세요 라고 강조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커피에 매우 예민하신 분이에요. 향정기성 식욕제제는요, 예민함과 불안감, 그리고 가슴도 뛰고 잠도 안 옵니다. 커피와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커피에 예민한지를 꼭 물어보고, 커피에 예민하신 분들은요, 향정기성 식욕제제 되도록 드시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는요, 정신적으로 현재 불안정하신 분은 절대 드시면 안 돼요. 먹고 토하는 분들, 이런 분들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평소 불면증 있는 분들도 금기입니다. 네 번째는요, 기존 식욕제제에 불면증, 흥분 등의 부작용이 아주 심했던 분들도 금기예요. 다섯 번째는요, 18세 미만 고령 환자들도 금지로 돼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임신 수유부 금지예요. 일곱 번째는요, 조절이 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도 금기입니다. 아홉 번째는요, 치료되지 않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 금지입니다. 열 번째는요, 심혈관계 질환 환자, 동맥경화 환자들도 금지예요. 열한 번째는요, 녹내장 환자 금지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당뇨병 또는 경증의 고혈압 환자는요, 잘 조절만 된다면 신중하게 투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약을 강하게 쓰면 유효현상도 강하게 옵니다. 불면증, 흥분, 두근거림, 손떨림 등의 부작용이 심하다면요, 반드시 감량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강조드릴 부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저는 식욕제제를 먹으면요, 각성도 잘 되고 집중이 잘 되고 기분도 업돼서 좋아요. 더 먹으면 안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은 더더욱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더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덜하고 좋은 작용만 있다고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더 중독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만약을 드실 때 보조제로서 이뇨제, 안정제, 수면제 절대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이뇨제, 안정제, 수면제 드시고 오신 분들은요, 제가 약 다 빼고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먹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치선생님과 상의해서 이 약 빼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뇨제는요, 부종을 뺄 뿐이에요. 그래서 이뇨제에 대한 중독도 자꾸만 생깁니다. 몸에서 수분을 뺀다고 절대로 다이어트가 잘 되는 거 아니죠. 지방이 빠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식욕제제를 먹어도 흥분된다고 잠이 안 온다고 식욕제제에다가 안정제, 수면제를 섞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식욕제를 줄이셔야죠. 안정제 수면제 드시면서 안정제 수면제 또 중독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뇨제, 안정제 수면제를 식욕제제 약물 처방할 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로 좀 빼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식욕제제를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남용, 오용, 금단 증상, 의존성 등 무서운 후유증을 남기는 이 식욕제제 꼭 드시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에 최소 용량, 최소 기간으로 안전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가정의학과 전문의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